엄청 길지 않아도 돼요. 자연줄기에 가려질 거라서 손질 배열하면 얘네들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볼륨감 있게 해볼 거예요. 핫들을 잡으시고 얘네들이 이렇게도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도 내려올 거예요. 꽃을 넣으면 모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잡고 여기를 한번 묶어주면 여기가 스물 하트가 생길 거예요. 이 부분만 한번 잡아주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벗어나는 부분 어차피 스파이럴 하면 다 가려지고요. 얘를 그냥 한 번에 묶으셔도 되고 이런 애를 나중에 천천히 이런 데다가 한 번씩 묶어주셔도 돼요.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배열할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이런 애를 뻗쳐놓고 이렇게 큰 틀만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스파이럴 하고 나서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. 줄 이용하세요. 이번에도 역시 칭칭 감는 거 아니고 딱 한 번만 감아서 활짝 조여주시고 너무 약한 줄기 철사 두 겹으로 하시면 풀어질 수 있어요. 엄청 가는 애들 보지 않을 때 그냥 한 줄만 쓰세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더 뒤로 밀려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위에서 쌓아 올라갈게요.
수 있게. 다 뒤로 안 넘기고 하면서. 같은 줄기끼리 있으면 자꾸 미끄러워지니까 사이사이에 루스커스 충분히 넣어주시면서. 파트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바인딩 포인트가 잡힐 거라서 잡으시면서 입 제거 확실히 해주세요. 간단하게 고정해서 방향 다시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줄기가 아니라 나무에 대주셔야 돼요. 얘를 먼저 묶어놓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?
양쪽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. 다시 묶어서 이거. 이거 뒤로 만약에 더 빼고 싶으시면 앞에만 하고 뒤에 이거 하지 마시고. 포장을 포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포장. 대신에 하실 때 포장지가 너무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. 이 하트 다 드러나게끔 할 때는 얘가 좀 더 낮아도 되겠죠? 좀 더 작아도 돼요. 난 밑에도 똑같이. 옆에 날개 달아줄 거.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.